일단은 하여간 먼저 읽던 거를 계속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두 번째 주까지 읽었는데, 일단 그걸 다시 한번 그냥 간단히 본문만 다시 읽고 해석하고 지나갑시다. 사기 열전왈. 사기 열전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맹가 추이냐, 수업 자사지 문인, 도기통 유사 제선왕, 선왕 불능 용, 적량 양혜왕 불과 소언, 즉 견 2위 우원 이화루 사정. 여기까지였어요. 맹가는 추 땅의 사람이다. 자사의 문인으로부터 학문을 배웠는데, 도가 동학의 그러자 제 나라의 선왕에게 가서 섬겼다. 벼슬 사리를 했다. 선왕이 제대로 쓰지 못하자 양으로 갔다. 양의 혜왕이 말한 말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는데, 양의 혜왕은 말을 하자면 맹자가 말한 말을 제대로 정책에 반영해서 실현해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했는데, 그것은 혜왕이 보기에 맹자의 주장이 빙빙 돌아가고 멀고, 당시 일의 정황으로부터 매우 멀었기 때문에, 또는 일의 정황에 매우 엉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 어두웠다, 그걸 제대로 통찰하지 못했다고 이미 생각했기 때문이다, 였습니다. 당 시지시 진용 상황, 초위 용 오기, 제용 손자 전기, 선하 방무우 합종 연행, 이 공벌 위현, 이 맹가, 네, 술, 요거 밑자세는 보이지만 술자입니다. 밑자, 이거 참 제대로 있나 모르겠다. 요렇게 쓰면 밑자고 헤맨다, 어둡다, 혼란스럽다, 이런 밑자고, 요거는 술자죠. 이 맹가, 네, 술, 당우 3대 지덕, 시 소여자 불합, 퇴이여 만장지도 서시소, 술 중리지의 작 맹자 칠편. 이런 때에 점에서 맹자가 제의 선왕이나 양의 혜왕이나를 만날 때, 이때쯤에는 그때쯤에 진나라는 상왕을 등용했고, 초나라와 위나라는 오기를 썼으며, 제 나라는 손자와 전기를 썼다. 써서 온 세상이 바야흐로 합종과 연횡에 힘쓰고, 그러므로써 공벌하는 것을 현명하다, 능력 있는 것이다, 좋은 방책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런데 맹가는 당무 3대의 덕을 주장으로 펼쳐내면서 술을 하면서 술을 했다,
지지 이런 까닭에 그러니까 세상 임금들이 모두 지금 공부를 하고 병력을 키우고 하는데 막 힘쓰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맹자가 하는 이야기는 멀리 그저 여순을 본받으십시오. 인간의 선을 제대로 배양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먼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여자, 이 여자는 가다라는 뜻입니다. 앞에 나온 적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쓰다 보니까 다 책받침만 있네. 이 여자나, 이것도 가다라는 뜻이지만, 이것도 가다라는 뜻이죠. 가는 곳마다 불화 어울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맹자가 가는 곳마다 그 임금과 맹자가 뜻이 서로 맞지 않았다 이거야. 그래서 결국 안 맞으니까 머물지 못하고 결국은 돌아왔단 말이지 고향으로. 물러나서 만장의 무리들과 시경, 서경을 제게 잡고 꼭 뭐 순서 잡다 이런 순서 잡다라기나 서문을 쓰다 이런 뜻이라기보다가 전반적으로 그 정리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순서도 잡고 관계를 서로 짓고 그래서 전체로서 통일된 의미를 갖도록 정리해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리하고 중리 공자죠. 중리의 뜻을 펼쳤다. 풀어냈다. 그래서 맹자라는 책 일곱 편을 썼다. 이 7편이란 거는 지금 14편으로 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 7편을 상하로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대충 일단 문장만 훑고 지나가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덧붙일 게 사실 꽤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가 추라고 하는 땅에 관해서는 먼저 이야기했고 자사의 문인으로부터 배웠다 할 때 그 시대적인 간격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역시 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자 그 떠돌아다니다라거나 어디 가다거나 하는 이 글자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아직도 붙일 게 사실 꽤 많은데 일단 첫 번째가 가라고 하는 겁니다. 맹가 맹씨에다가 이름이 가죠. 사실 자도 있고 뭐 이 당시는 혼은 없습니다만 그때 시, 명, 자, 호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것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이름, 성과 이름을 같이 붙여서 쓰는 거는 공적인 문서 같은 곳, 또 임금과의 관계에서 객관적으로 보고하거나 이럴 때 쓰는 것이지 가령 우리의 전통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지금 한유가 맹가보다 한 1200년 나중 사람인데 그 이 시대 오면 당나라 때 오면 송나라 때 오면 더 심해집니다만 맹자는 준 성인입니다. 아성 그 성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맹가 이런 식으로 쓰진 잘 않습니다. 현대중국에서도 60년대, 70년대에 한 10년간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게 폭풍처럼 일어나면서 공자를 포함한 선대의 지성인들, 성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까버렸어요. 그러니까 계급투쟁이 아직 제대로 끝나지 않았다, 정리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걸 제대로 진척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보단 근대 이전의 전통을 혁파한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공자도 공구라고 이름으로 썼어요. 공자까지 그랬을 정도니까 맹가라고 불렀지.
그러나 70년대 후반부터 문혁에 대한 자기 정리를 하고 반성을 하고 다시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그리고 지금이야 뭐 국제사회의 양대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시점에 와서 중국은 다시 대국주의를 강력하게 실질적으로 표방하죠. 겉으로 물론 아니긴 하지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거슬러 올라가면 20세기 초까지 갑니다만 그러니까 문혁 이후를 나누자면 70년대 이후 80년대 들어오면은 중국의 전통에서 유럽 아메리카의 새로운 또는 선진적 요소들 가장 대표적인 게 민주주의와 과학입니다. 그러한 요소가 중국에도 없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게 됩니다. 물론 90년에 이르기까지도 중국은 실질적으로는 이 양대 요소에 대해서는 즉 민주주의와 과학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대서방 콤플렉스가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후진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잡으려고 노력한단 말이야.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단하게 올라가고 미국을 지금 딛고 올라서려고 하는 시점에 왔는데 계속 후진적인 자세를 취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대등하거나 더 높은 전통을 가졌다. 역사에서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그런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제 과거의 전통을 비판하기보다는 수용하고 계승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창발적으로 창의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살려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외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신유가라고 불리는 사도인데요. 지금 이건 워낙 복잡한 여러 갈래가 있지만 중국 공산당은 이 중국 전통사상 특히 유가에 대해서 일정한 비판을 하지만 그러니까 그 계급 관계에서 워낙 공자에서부터 뚜렷하게 지배, 피지배 관계를 선을 긋고 민 일반의 문화적, 정치적 주체성을 부정했던 게 유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합니다. 부정하고 극복하고자 하지요. 그러나 공자사상을 좀 더 보편적 맥락에서 재해석함으로 해서 정치적 관점만이 아니라 문화 일반, 사상 일반의 측면에서 보면 살릴 것이 많다라고 보거든. 그리고 이제 사회 환경을 좀 바꿔서 조금 넓게 허술하게 말하자면 더 확대해서 또는 깊이 있게 해석을 하면 민주주의 시대에도 공자맹자의 사상이 쓸모가 있다라고 하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민주사회의 원활한 운영, 효율적인 경영에 도움이 된다. 요가의 사상이. 그런 걸 여러 가지 점에서 내세웁니다. 그러한 신요가의 사상과 그게 배치되는 마르크스 사상의 이 기둥, 이거를 조화하는 그런 역할을 사회과학원을 중심으로 한 중국 집권 핵심 세력들이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왜 하냐? 현대 중국에서도 공자 맹자를 예전처럼 공부 맹가 이렇게 부르질 않는다 이거야. 쭉 공자 맹자 순자 노자 묵자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한비 같은 경우는 자자를 안 붙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대체로는 붙입니다. 그런 전통인데 당나라나 송나라 때는 이게 좀 특이한 경우거든. 맹가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별로 없단 말이야. 이거는 일단 이것만 떼놓고 보면 한유가 아니라 여기 사기를 쓴다. 지금 내가 아까 말을 참 잘못했네. 내가 이거 뒤에 나오는 한유랑 이 사마천 이 사기의 저자인 사마천이랑 내가 살짝 지금 혼동한 거야. 아까 그 당송이라고 이야기한 건 아까 말한 당송은 발음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라시기에 무왕 때 오면은 공자를 정통으로 삼아서 다른 거를 비정통으로 단계를 낮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아를 정치 운영의 원리, 규범, 지도 지침 이런 식으로 삼게 되거든. 유일한 스승이다라고 높이고 문선왕이라는 칭호도 주고
이거는 내리고가 아니라 올리고라는 뜻이. 올리고라고만 해야 되겠지. 그렇게 한 나라 때도 이미 이 사마천 이전에도, 그러니까 요 당시입니다, 사실 거의. 그, 맹자라고 불러야 하는 분위기 속에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사마천은 이걸 맹가라고 불렀어요. 요거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의미에, 이, 단계해서, 그러니까 중국 문화사 일반에서 꽤 큰 비중을 갖는 한, 그, 관행 같은 거, 요런 거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게 뭐, 저쪽 유럽에서도 투키디데스라든지, 그 뒤에 가면 누가 있냐, 갑자기. 조금 뒤에 가면, 그 실증적으로 기술은 갑자기 이름 까먹었네. 그 역사 기술에 서로 다른 형태가 있는데, 근데 그리스보다는 중국은 아주 또렷하게 역사 기술에 세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전형. 전형.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이니까 어디까지나 한 표본이다 이런 이야기지. 그 이후의 역사 찬술이 이 셋 중에 하나를 꼭 따랐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유럽에서 19세기에 이야기된 거로 보면 막세바 같은 사람 이야기하는 리디알 디프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번역하자면 이상형이 되는데, 사실 이상형이라고 번역하면 오해될 소지가 꽤 있고, 이념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상형이라고 한다면, 또는 이렇게 한다면, 어떤 시대에나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는 유형, 형태, 스타일, 이런 식의 뜻이 될 텐데, 그런 뜻이 아니거든. 가장 바람직하다가 아니고, 현실 속에서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 있는 것들을 추리고, 분류하고, 비교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편의상 내세우게 되는 개념적 유형을 의미하는 겁니다. 개념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형이 아니라 이념형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다 이거야. 그 왜, 삼각형이건 원이건 아무리 뭐 자로 긋고 컴파스로 그리고 해도 이 정확한 원이 사실 그려지진 않거든. 내가 가리 정확히 180도가 되는 그런 기하도형이 우리가 손으로 그려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하도형 같은 거, 숫자 같은 게 사실은 다 이념형이지, 실제로는.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 과 바로 일치하지는 않으니까. 하여튼 그런 이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그 각각은 물론 그 각각 자체가 등장할 때는 이념형이라는 의도로 만들어진 건 아니지. 그냥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책을 쓰는 것이 온당하다, 의미 있다, 좋다 라고 생각해서 쓴 것이지. 하여간 중국에서나 동아시아에서는 대체로 사기에 이르기까지 세 가지가 나왔고, 그 이후에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기본축 정도로 해서 이거와 꼭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그와 비슷한 역사 기술을 하게 됩니다. 하여간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상서이고, 두 번째가 춘추, 그리고 세 번째가 사기입니다. 아, 그리고 내가 이 중간이지만 내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건 한 가지 더 부려합니다. 내 눈에 계속 지금 뜨이기 때문인데, 내각이 들어오는 사람은 염없이 필기를 해야 합니다. 필기하지 않고 내각이 듣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일단 연연해 주기 바랍니다. 상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서경이라고 부르는 책입니다. 서경은 요라는 임금, 이건 내 갑자기 왜 춘자가 왜 들어오나요? 요라는 임금에서부터 대체로는 훌륭하다고 평가되는 임금들, 그리고 그와 함께 활동했던 재상급 인물들의 행동과 말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훈이 될 만한 모범, 거울, 이런 거를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자가 지은 춘추라는 시대에 이르기까지가 대체로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말을 깎으란 셈인데, 이 서경에 담겨 있는 시대까지의 역사 기술에서 일단 끝났거든. 그 이후의 시대를 서경 시대 역사를 이어서 바로 그때부터 자신이 살던 시대까지를 공자가 기록한 것이 춘추입니다. 그리고 공자가 기록한 춘추, 요것과 중복이 어느 정도 되긴 되는데, 요 사이에 사실은 전국체액이라고 하는 후세에 이 춘추에 담겨 있는 시대에 뒤이은 200여 년의 시대를 살필 수 있도록 된 전형적인 자료가 되는 책, 그것이 바로 나옵니다. 전국책. 근데 이건 역사책은 아니기 때문에, 요것을 읽는 다시 새로운 역사기술로 사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 사기는 이 위에 것까지도 일단 추격하는 일종의 뭐랄까 총론사 같은 게 있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진나라 시기, 그러니까 이 전국 시기가 끝나는 그 시점부터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전국책은 요 사이에 들어있긴 하지만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 기술의 전형은 아닙니다. 춘추시대에 있었던 10여 개 나라들이 각각 경쟁하고 내부를 강화시키고 국가를 경영한 그런 모습들을 담은 것들입니다. 근데 하여간 이게 이제 모범적인 제왕과 재상들의 행적을 기록했다. 주로 말과 말이 더 많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춘추는 그때까지 공자가 그때까지 내려온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한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제본으로 삼아서 자신의 새로운 역사 기술을 한 겁니다. 근데 시대는 이제 이 성서 시대에 뒤 있는 것인데, 이제 이 역사의 기술의 방식이 아주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말로만 해서는 좀, 그냥 말로만 해서 전달이 좀 어렵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리지만, 한두 가지 사례를 적을 필요가 있어요. 야, 자꾸 이거 스타일링이 생기나.
이거는 손이 좀 이상하게 운전되네. 지금 한 글자 쓰는데 이거 몇 번이야? 진나라 조천익, 조천이라는 사람이, 여기 또 하나 빠졌다. 그 임금, 이고를 죽였다. 입니다. 영혼이 일단 뭐, 요새도 이 말 쓰긴 쓰죠, 이 글자를. 그러니까, 우리 경우는 1979년에 있었던 12.6. 김재규와 박정희를 쏘아 죽인 사건. 그걸 그 당시 신문들이 대체로 시해했다라고 적었습니다. 부하인 중앙정보부장이 상관인 대통령을 죽였으므로 부당한 행위다 하는 것이 의미상 내포되어서 시해라고 쓴 겁니다. 보통 그냥 갑시기가 을돌이를 죽였다. 그럼 갑돌 살, 갑식 살, 을돌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죽였다. 그냥 살인이니까. 근데 이거는 가치와 상관없는 그냥 죽였다니까. 또 가령 이거 죽여도 윗놈이 아랫놈을 죽였다. 그럼 이거는 형벌에 처했다. 사형에 처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는 약간 다르지만 징벌했다, 벌했다. 요게 이 벌은 이 벌하고 다르죠. 이 벌은 그 법에 의해서 양형해서 일정하게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 묶어두는 것, 그런 게 이제 벌인데, 이거는 전쟁을 통해갖고, 점령하는 것, 이런 게 이제 벌입니다. 패배시키는 것. 하여튼, 이런 서로 다른 이제 죽임이나, 정벌하거나, 패퇴시키거나, 소멸시키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건 중립적인 것이고, 요거는 밑에 놈이 부당하게도 위에 놈을 죽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이걸로 조천이 임금을 죽였단데, 요게, 그 당시 실질적 사건을 그대로 표현한 게 아닙니다. 지금 간단히 여덟 글자밖에 안 되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말하면 이건 역사를 왜곡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냉철하게 있었던 사실 바로 그것을 기준으로 놓고 난다면 이거는 왜곡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요거는 진나라 임금이었고 요게 이제 영공일 겁니다. 이거 뭐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되나? 그 왜 이 당시는 지금 공자보다 먼저 시대니까. 공자는 자신의 임금을 보러 갈 때, 자신이 배로 갈 때는 영 없었습니다. 목욕 세게 하고 왔습니다. 공자는 임금이 불러서 갈 때에는 그 전갈을 받자마자 옷만 걸치고 제대로 의관을 다 갖추지 않고 나섰습니다. 요새식으로 말하자면 옷 걸쳐 입고 바깥 양복 들고 넥타이 묶어가면서 이제 막 마루 벗어나서 신발 신어가면서 야 차 일로 대 하고는 그 차 대는 거 보고 차에 올라가가지고 신발 신고 넥타이 대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 이런 거야. 그렇게 임금을 뵐 때 아주 경건하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요건 신하인데
당연히 위에 게 임금이니까 신하인데, 일단 여기서 두 가지가, 신하인 놈이 죽여서 시해라고 썼는데, 가령 이 기술자인 공자로 볼 때, 공자도 사실 대부밖에 안 되잖아. 물론 이 당시 정확히는 대부가 아니었습니다만. 그냥 사였죠. 역사 기술 학자였다고. 근데, 그런 지위를 가진 공자가, 진나라는 아니지만, 춘추시대 강국인 진나라의 임금을 묘사하면서, 이름을 탁 썼다 이거야. 성도 안 쓰고. 성도 안 쓴다는 건 더 낮추는 거거든? 영동이라고 써야 된단 말이야, 가령. 맹자한테도 맹자라고 하는데, 공자에 비하면 비라비밖에 안 되는, 이 맹자도 나중 시대 가면 다 차라고 하잖아. 그런데 공자는 자신있게 이거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름을 썼다고. 그러니까, 이 찬술자인 공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거는 바로 이름을 부를 만큼 자격이 없는 임금이었다 하는 것이 이 표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죽어 싸다 하는 게 이 이름을 직접 드러내므로 해서 보여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놈을 죽였는데, 살이라고 하지 않고, 가령 맹자는 임금을 죽였어도, 그걸 잘못해가지고 천령을 재발해서 죽였을 경우에, 방벌이라고 했거든? 임금을 당이 그를 쫓아내고, 하나라 마지막 임금, 무왕이 은나라 마지막 임금 주우라고 하는 놈을 징벌할 때, 죽일 때, 이 방이나 벌을 했을 때, 이거를, 이 당시 물론 신하였잖아. 혁명군이지만, 임금을 죽였단 말이야, 임금을. 그러니까, 당연히, 쿠데타냐, 사실. 그럴 때 그것을 맹자는 내렸단 말이야. 신하가 임금을 죽였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도둑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아무리 높게 봐줘도 그냥 필부다. 그러니까, 그저 보통 남자 하나에 불과하다. 그런 놈을 죽인 것이다. 그래서 임금을 시해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임금이 자격이 없는 거라면, 이거 죽였다라고 써도 그만인데, 시라고 썼어요. 공자는. 왜 그러냐? 요놈에 대해서는 신하이기 때문에, 신하가 임금을 죽였다 이거야. 맹자가 볼 때처럼, 공자도 물론, 당이 거를 벌하고, 쫓아내고, 무왕이 주를 증발할 때, 이거에 관해서는 시라고 써야 한다,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당연히, 방벌!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를 지키지 못하는 임금을 쫓아냈다, 이렇게 봤단 말이지. 그러나 이건 다르다, 이거. 이거는 명백히 요놈은 시라고, 요놈은 임금이기 때문에 시라고 쓴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이제 문제는 아까 이게 엄밀히 말하면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이랬죠. 요건 지금 요까지 이야기한 거는 왜곡이 아니죠. 그냥 가치 평가를 한 겁니다. 임금에 대해서 임금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불렀다. 낮췄다는 이야기고. 죽였는데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시라고 시했다라고 해서 요놈이 부당한 짓을 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놈을 죽인 것이 실제로는 요놈이 아닙니다. 저는 딴 놈이었어요. 그 요놈을 죽인 놈은 잠깐만 이 순자가 아니라 요 순자일 거예요. 조순이라는 놈이었어요. 그 요순이라는 놈은 요놈의 육촌인가 하던 그 형제뻘입니다.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진나라에서 요놈은 임금, 요놈은 세상, 요놈은 장수였습니다. 장군. 그러니까 임금에다가 가장
그 관직 중에 높은 거를 차지한 문무 대표 고위급 인사였죠. 그래서 사건이 어떻게 됐냐. 이놈이 원래, 그 아들이 차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임금으로 볼 때에 정상적으로 왕위 계승권 1위 차가 아니었다고. 그런데 여놈이 원로 대신으로서 여놈의 아버지 시대에 여놈을 내세우는데 공을 세웠어. 아무래도 임금 제목으로는 이게 나으니까 일로 합시다 해가지고 받아들여서 야가 임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놈은 여놈에 대해서 빚을 졌지. 그리고 아버지급 신하니까 원로잖아. 지보다 더 위세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대체로 지금이나 그때나 비슷합니다. 불편하잖아.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네 아버지급 인사인데 지금 그러면 절절 기고 잘하고 있지. 그러니까 나쁜 짓은 지가 해갖고 박근혜한테 누가 가지 않도록 지금도 잘하고 있지. 지금 밀어지고 있는 많은 폐악질은 일부는 어떤 거는 뭐 지가 직접 알기도 하겠지만 PP가 프레지던트 바 대충 김기춘이가 실질적으로는 해버리는 경우들이 꽤 있을 겁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도 그러할 수 있죠. 하여간 그래서 이제 이 임금이 면서 걸러치니까 이걸 제거하고 싶어 했어. 그래서 원로 대신이니까 위로 잔치를 베푼다고 초청을 했단 말이야, 공중에다가. 그래서 연회장 그레이트 볼룸 이런 데다가 딱 크게 잔치상 버려놓고 불렀어. 그랬더니 야가 갔지? 갔더니 이 요새나 그때나 장식이 비슷했을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 커튼 밑으로 바로 보여. 발이 딱 보니까 저게 군화발이야. 아니 원로 대신 잔치 연회장에 군화발이 왜 들어와? 이렇게 딱 느낀 게 있었죠. 저거 부드럽게 날 제거하려고 하는 것들이구나. 해서 살짝 챙기다고 나가버렸습니다. 아, 나 잠깐 세수하고 올게. 잠깐 내 오줌도 올게. 해서 나갔단 말이야. 나가가지고는 궁궐 바깥으로 달려해서 집으로 탁해가지고 최소한의 행장을 꾸려서 도망갔습니다. 이웃나라로 도망갔어요. 요게 아마 우리 한 제 나라 정도가 됐거나 하고 저희 한 아마 제 나라 얘기가 제일 쉬울 텐데 내가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위나라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여간 그 위나 이웃나라로 망명하기 위해서 도망을 열심히 갔다고. 그게 왜냐? 이거에 또 다른 이야기가 또 나와야 되네. 아, 참. 그 오륜이 있잖아. 부부, 부자, 군신, 장유, 부모 요 다섯 가지 중에서 이거 시대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부자, 넌 이거 명확히 천륜입니다. 어떤 쪽에서든지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있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늘이 정해준 것, 자연대로 정해진 것, 그것이 천륜입니다. 장유, 그리고 당연히 날 많은 놈, 적은 놈, 정해진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부부도 이때는 대체로 천륜에 속합니다. 왜냐, 지금 대체를 하고 했지만, 이 당시 자유연애, 연애는 없었거든. 배필을 스스로가 결정하는 일은 원칙적으로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모 또는 집안끼리 사전 긴 절차를 거쳐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당사자들로서는 선택하거나 바꾸거나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천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군신은 달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현대 기업에서 무슨 그 공직사회에서 군신 관계, 부자 관계가 적용되면 훨씬 효율적이다. 평생 직장이다. 단순한 돈 벌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아까 말한 신유가 사상이 과거 유가 사상을 약간의 아니라 많이 왜곡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의 경영주와 노동자의 관계, 직장에서의 상관과 부하, 특히 약간 더 높은 뭐 대통령이라든지 총리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밑에 것들 하고 해서는 신분사회였던 고대나 중세의 군신관계와 같은 것으로 해서 절대복종의 사회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거야. 근데 사실은 이 당시에 이미 공자시대에 이미 부호관계와 군신관계는 천륜이 아닙니다. 일륜이야, 일륜. 일륜이라고 하는 건 뭐냐? 천륜에 대비됐을 때 인간이 선택하거나 파괴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는 임금을 늘 보필을 해야 하고 임금이 잘못할 때는 건의를 해야 되고 임금이 잘할 때는 열심히 그걸 이룰 수 있도록 진력해야 되고 임금은 신하들의 말을 늘 잘 들어야 하고 그리고 늘 그 지위나 학식에 맞게 대우를 해줘야 되고 그게 예우입니다. 그게 보살피고 뭐가 모자란 게 없나 배려를 하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 근데 쌍무적인 관계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는 이제 좀 더 포괄적인 쌍무관계인데 부모는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관계가 지속되는 의의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서로를 잘한 거는 부추기고 못한 거는 질책하고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정리에 기울어서 그냥 죄가 있는 걸 덮어주고 잘했는데도 시기에서 또 덮어버리고 이런 건 부모가 아니거든. 부모는 정확하게 잘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관계와 군신관계는 그러한 의리, 일정한 기준, 규범, 행동, 법칙, 그 갑자기 그 단어가 또 기억이 잘 안 나네. 하여튼 일단 하여튼 규범, 이 관계상의 규범을 서로 지킨다 하는 데에서 맺어진 관계이다 이거야. 그래서 그것이 어긋나면 연고 때문에 친구의 잘못을 덮어주거나 시기 때문에 친구의 잘한 것을 숨겨버리려고 남으로부터 못 차단해버리거나 남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임금이 신하를 얕보거나 올바른 대우를 하지 않거나 신하가 임금을 배신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떤 쪽에서든지 간에 쌍무관계 한쪽이 이유를 말하자면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네 신하 안 할래 하고 끝나버리면 더 이상 군신관계가 아닙니다. 군신관계가 아닌 사는 학문을 하고 교육을 하고 혼자 지키고 살면서 임금에게 복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거를 요새 사람들이 왜곡한다고. 공자나 그 이전 때부터도 신하는 그 관계만 파괴해버리면 즉 요새식으로 말하면 사표만 내버리면 복종관계에 로부터 벗어납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저는 일단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임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도망가서 이웃나라로 가서 망명객이 되고자 한 겁니다. 그 당시 뭐 사표를 거치고 이런 절차를 밟을 시기가 어딨어. 그냥 있으면 죽는데 그냥 도망가는 것밖에.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정당하게 군신관계를 일방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나 아직 정식 공식 처리가 안 됐잖아. 그 서류가 전달된 것도 아니고 말로도 전한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일단은 이웃나라의 국경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 나라의 영역을 벗어나기 이전까지는, 벗어난다면 그때부터 망명객입니다. 그때부터는 이 임금의 신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도망가고 있었어. 그런데 그 시점에 여러분 동생인 조승이라는 놈이 이 소식을 알게 됐단 말이야. 금방금방 터질 거 아니야. 그래서 군대를 끌고 궁중으로 쳐들어가서 임금을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요 놈을 죽인 놈은, 실제로 죽인 놈은 요 놈이야. 요 놈이 아니고. 요 놈이 요 놈을 죽였는데, 공자는 춘추란 책에서 요 놈이 요 놈을 죽였다라고 기록했다 이거야. 바로 요즘에서 사실 왜곡이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공자가, 만세의 사표인 공자가 왜 이렇게 사실이 아닌 걸 기록했는가? 이것이 바로 춘추입니다. 춘추 필법이라는 거야. 춘추의 역사 기술 방식이다, 원칙이다, 원리다, 이런 겁니다. 그 춘추 필법이란, 대원칙, 대의를 세우는 데 있는 겁니다. 사실관계는 그러하지만 명분관계, 규범관계로 볼 때에는 아직 이놈은 이놈의 신하이기 때문에, 더구나 신하 중에 최고의 지위를 가진, 지위에 있는 대장이기 때문에 임금의 위험을 막아내야 할, 보필할, 임금의 잘못을 고쳐내야 할 그런 의무가, 임무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아직 그 지위를 벗어나지 않은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거야. 그 이놈이 아직 국경 내에 있는데 이놈의 어머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결국 이놈은 재상으로서 지임금이 죽는 현장을 벗어나버렸고 막아야 할 책임을 당겨버린 거야. 그것 때문에 공자는 이놈이 이놈을 죽였다 이렇게 했다. 이게 공자의 역사 찬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요. 허나라에, 허나라는 조그만 나라인데 70 넘은 노인이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걸려서 겔겔 하는데 임금이, 뭐 지금도 청와대도 그럴 겁니다.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민주시대의 관리 책임자조차도 밥을 만들어 못 먹거든. 옆에 놈이 시식하는 놈이 있다고. 독이 있다 아니다. 그럼 몇 주일마다 확인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일단 최측근, 이제 조선시대 가면 좀 더 합리화가 되니까 밑에 것들이 하지만 그 이 내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 시대에는 이 아들이 세자가 그 직무를 수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효자였고 충신이었죠. 근데 그러니까 밤낮으로 지키고 잠도 거기서 자고 밥 먹는 거 다 직접 시험하고 먹이고 이랬는데, 그런데 그 임금이 죽어버렸어. 그 공자는 역시 허나라 세자가 지임금을 죽였다 시라고 썼어요. 그것도 역사 왜곡입니다. 사실, 아니 역사 왜곡은 사실 왜곡인데, 그게 뭐냐, 그 당시에 신하들 중에 몇 놈이 시의, 그러니까 주체의 의사를 살짝 이 꼬대기 갖고 독을 약으로 올리게 하고, 요거를 살짝 꽈고, 아이고 세자 잠깐 나오시죠. 아 지금 아버님 계신데, 아 잠깐이면 내가 해갖고 변사에 잠깐 끌고 가고, 이런 사이에 시의가 그걸 먹였단 말이야. 그래서 독을 먹여서 임금이 죽어버렸어요. 죽은 놈은 의사하고 고를 꼬드겨서 시킨 관리들인데, 공자는 세자가 죽였다라고 말했다 이거야. 다 마찬가지 맥락이죠. 그러니까 책임을 가진 자가 그 순간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자기 직무 사항이 어그러져 버렸다. 그럴 때 그 책임을 물은 겁니다. 죽은 놈에게 책임이 있다. 여긴 죽은 놈의 책임은 명, 요, 이름 때문이고, 죽은 놈이 잘못이 없을 때는
임금을 임금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춘추라고 하는 역사 찬술의 한 전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춘추는 사실을 기록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공자가 생각한 이 사회 질서, 국가 규범, 천하의 대의를 실현하도록 하는 데에 거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사를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춘추라는 책은 전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해석한 문제기나 경전주소라는 걸 적었을 겁니다. 춘추를 읽기에 도움이 되는 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정동은 생략합니다. 공양, 곡량, 좌시전이라고 하는 세 가지 전이 있는데 그 어떤 거, 그 이제 중점들이 서로 다르지만 그 보조물, 크게 말하면 주석서인데 사실 그건 이제 나중에 가면 그것도 경전의 위치로 올라갑니다. 이 전을 함께 보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춘추라는 책의 내용을 실제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여러분 죽였다가 될 것이고 그 세자가 저거 보지 죽였다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를 해설하고 이것을 왜 공자가 이렇게 적었는가 하는 걸 다시 해설하는 그 보조물이 있어야만 읽을 수 있는 역사책, 그것이 춘추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나고 다시 전국시대가 지나고 진나라가 통일하고 그것의 횡포, 단순 요소를 극복한 새로운 왕조 한나라가 서서 공자를 정통으로 세우고 이제 이 관리의 기강, 정치의 원리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그러한 질서정신에 입각해서 쓴 사학이 그 최초의 책이 이제 사학인데 이 사학이는 이것들과는 또 분명히 다른 기술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학이는 철저하게 사실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가치 판단을 전혀 스스로의 가치 판단, 평가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한 단락이 아닙니다. 일정한 무대기, 그러니까 가령 뭐 진시황의 본기가 끝났다 할 때 그 맨 마지막에 하나, 공자세가라고 하는 큰 단위가 있는데 그 맨 끝났을 때 하나, 요 짤막한 요새식으로 말하면 하여튼 한 문단입니다. 한 문단씩 총괄적인 자기평가를 덧붙입니다. 그거는 역사 기술이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찬술을 한 요것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춘추필법 비슷한 자기평가를 부기하는 겁니다. 부기, PS로 붙이는 거라고. 포스트스크립트로 나중에 붙이는 것으로 기록을 했을 뿐이고 역사책의 원래 문장들은 철저하게 사실만 기록했습니다. 그 이제 그거를 이런 요거 전형 이거를 좀 더 일본화 해가지고 보면은 사실 이 상서라는 유형의 책은 그 뒤에는 없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는 역사책이지만 사실은 경서거든. 경서 중에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경서란 말이야. 그러니까 경서라는 것이 공자 맹자 이후에는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 논어조차도 공자 자신 시대에는 경서가 아닙니다. 경서는 공자 이전에부터 있었고 공자가 재정리한 삭제할까 하고 재정리하고 편차를 다시 정하고 한 그것들만 경서이지 그 뒤에 물론 새로운 경서가 약간 나타나긴 하는데 적어도 역사 찬술이라는 형태로 상서 이외의 경서도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와 비슷한 거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역사 찬술 중에 약간씩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게 기본 체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대체로는 이제 사기 유형이 더 많아지는데 아무래도 역사라고 하는 거는 후세 사람들이 보고 금방 알고 거기서 교훈을 받고 평가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보다 더 보편적인 규범으로 되긴 되죠. 모범으로.
그러나 어쨌건 이 양세제가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은 보통 이제 편년체라고 그러고, 요것을 기전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전체에 크게 볼 때, 이것의 배치 양식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춘추는 노나라 임금의 연호, 그게 무슨 왕 몇 년 이런 걸,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배기별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각 나라의 임금들,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이제 천자의 일들을 기록하긴 하는데, 기본이 연도고 그 연도의 표시 방식이 자기 조국인 노나라입니다. 그 당시 요새 쓰는 무슨 공통의 기본 같은 건 없었으니까. 우리가 단기를 쓴 것처럼 중국에는 그런 자신만의 고유 기호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력 몇 년 이런 게 없었다고. 그 점에서도 이건 살짝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조선의 역사가 그 점에서는 더 모범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약간 궁색하거든. 천하의 역사라면 천자의 연호, 천자의 그 즉위년 그런 걸 기준으로 해야 사실 맞을 거거든. 근데 공자는 자신이 천자의 명을 받고 직접 천자의 이름으로 쓴 역사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사적인 역사인데 천하의 귀감이 될 것을 표방했을 뿐이지. 그래서 자기 나라 임금을 기준으로 썼다고. 하여간 그래서 연대를 기준으로 적은 것에 비해서 사학위는 여러 이 그러니까 유니트가 있어요. 여러 단위, 부, 뭐 제1부, 제2부 이런 식이 되는데 맨 앞에 것이 본기입니다. 이 기자가 그렇지. 본기는 그러니까 임금, 그러니까 굵은 정치의 흐름을 임금 단위별로 해서 적습니다. 그러니까 진시황 본기, 한고조 본기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이제 굵은 것만 쓴단 말이에요. 굵은 거. 그 속에서 있었던 여러 세부적인 사건들이나 거기서 활동했던 사람들의 면모나 그리고 그 사람들의 전후 활약상이나 그 지방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역사에 다 포함했는데 그 본기 속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령 천문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또 그 당시 경제사정이라든지 이런 또 분야별 사정이 있잖아. 그 시대별로. 그것들은 또 별도의 부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개 정도 서로 다른 부로 나누는데 제일 큰 기둥이 본기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굵직한 건 사실은 이제 세가인데 이 이름하고는 일단 상관이 없지만 그 다음에 저 뒤로 가면은 이거 뭐냐, 아이씨. 주죽 박죽이다. 열전. 주요 인물들의 전기. 활약상. 인물 됨됨이. 이런 거를 적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 열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게 악인이건 충신이건 현인이건 그 반대 사람이건 간에 그 당시에 소음을 일으켰다. 양말로 해서 make noise in this world 했다. 뭔가 일을 저질러냈다.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기록합니다. 자객, 간신 이런 것까지 다 열전에 들어가는 거야. 요거는 주로 이제 개인인데 세가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큼직한 인물들. 왕조 또는 공자같이 사상계에서 큰 일을 일으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개인만이 아니라
그 전후대에 걸친 그 가문의 흐름, 업적, 이런 걸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본기, 세가, 저 뒤에 가시는 열전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여기에 기, 여기에 전 합쳐서 기전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야사, 영역사라고 할수 있고, 요거는 연대기사라고 할수 있죠. 그런 점에서 분명히 또렷하게 차이가 나잖아. 그 일단 두 가지 양식이 있고, 그 이후의 역사는 어떤 역사인지 대체로는 이두 가지를 결합한 겁니다. 근데 결합했지만 어떤 한쪽을 전형적으로만 따른 역사는 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이랄티부스로서의 전형으로서의 역사 기술이 두 가지가 지금까지도 대체로 사실은 유효하지요. 그리고 청나라 말기까지 바로 이런 표본에 따라서 모델에 따라서 역사를 기술했습니다. 지금 내가 왜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했냐? 맹자라고 하는 표현 때문입니다. 사마천은 이 당시 궁형도 받고 아주 처량한 신세였는데. 보통은 궁형을 받으면 궁형이 불할까 하는 거잖아. 남성성을 상실한 아주 치욕적인 형벌을 받았는데 사실 억울한 거였거든. 그리고 궁형 다음으로 또 치욕적인 형이 팽형인데 저 팽창은 끓이다는 뜻인데 저거 글자 그대로만 보면 삶았다. 산 사람을 솥에 넣고 물이건 기름이건 끓여갖고 그 속에서 삶아 죽였다 이렇게 되지.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 치옥경이 이거 말고 또 있어요. 경 뭐냐 이거 뭐냐 이 타투가 뭐야 타투 문신 새기는 거. 이게 문신 새기는 용 그림 같은 거 그리는 게 아니고 맞박이나 금짝이나 이런 게이 치욕스럽게 누구나 봐서 알수 있도록 표시를 해놓는 게 있어요. 또, 또더 뒤에 가면 코를 베어갖고 누구나 나짝보고 저렇게 그런 범죄자구나 하는 걸알수 있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왜, 저기, 나타낸 호소인가? 그, 애들트리. 주황글씨, 스칼렛 레터, 애들트리지. 뭐라고 그러나? 애들트리. 간통? 간음. 간음을 표현하는 빨강색. 뭐 이런 것, 이런 다양한 이 명예형이 있다고. 치욕을 남겨주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궁형을 받은 상태에서 자신의 사안형인 역사 기술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정말 온갖 모든 시간을 사실관계를 수집하고 기록들을 검토하고 해서 총정리한 게 사기란 작품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신념, 사명감, 그것으로 아주 곤공한 상황을 견뎌내면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사마천은 중국 문화사에서 좀 손가락으로 꼽아야 할 정도로 아주 위대한 일을 이룩한 사람이죠. 이게 그 뒤에도 물론 시대마다 다 왕조마다 이런 대표적인 역사 기술이 있습니다. 많은 그게 최초의 표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충실하고 내용이 알차고 한 책이 됐지. 하여간 그렇게 이제 냉철하게 사실만 기록한다 하는 그 원칙에 따라서 가령 이 맹자 같은 준 성인도 맹카라고 붙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황제의 입장에서 기술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거는 정통 역사를 기술하는 사관의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호 같은 거 존칭 같은 걸로 쓰지 아니하고 이렇게 썼다 이거야. 근데 이제 공자는 공부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앞에 이름을 구라고 붙였는데 그 뒤에 가면 계속 공자라고 씁니다.
그만큼 이제 차별은 했지만, 어쨌건, 문서방의 봉해지는 유대한 성인이 아닌 만큼 나머지는 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야. 그래서 맹가라는 이런 표기가 여기서 나왔단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보면 그 양, 그니까 제 나라의 선왕이 제대로 맹자권을 못 받아들이니까 양으로 갔다, 양의 혜왕이 또다시 제대로 못 받아들였다 이랬는데, 여기서 실은 맹자의 본문 맨 처음이 첫 편이 양혜왕편이거든. 그리고 그 양혜왕편의 내용으로 보더라도 양의 혜왕이니까 양은 나라 이름으로 되겠지. 그런데 사실은 양은 나라 이름이 아닙니다. 정식 나라 이름은 위입니다. 위. 위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의 수도가 대량입니다. 이 대자 싹 빼고 이제 양이라고 불렀던 것이고, 수도의 이름으로 나라 이름을 대신한 겁니다. 이런 경우들은 많아요, 사실은. 많기는 하나, 그거는, 가만, 그건 맹자 본문에 가서 이야기하는 게 좀 좋을 겁니다. 약간, 사이드노트 같은 걸 하거나, 머릿속에 짤막하게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겁니다. 본문에 가면, 바로 앞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다시, 지금 이야기,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약간 더 길게 하게 될 겁니다. 나라 이름이 아닌 것이, 맹자 본문의 나라 이름인 것처럼 표기가 됐다. 그것이 왜 그럴까 하는 이야기를 그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딴 것들은 너무 많이 사전에서도 보고 이랬을 텐데, 세 번째 줄에 전기라는 사람이 나오죠. 전기. 요 사람에 관해서 약간 일화 같은 거를 좀 소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상황, 오기, 손자, 이건 다 그 한스쿨, 그러니까 제자 백가의 여러 사상 유파, 학파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잖아. 그에 비해서 전기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전나라의, 아니 전나라의, 진나, 아니, 아, 왜 자꾸 헷갈리냐. 손도 혀도 막 자꾸 헷갈리네. 제 나라의 장수입니다, 장수. 아주 고위 장수인데, 그러니까 그 저놈 조순 비슷한 권력을 높이 쥔 장수인데, 여기 이름이 같이 들어갔어요.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옆에 있는 손자, 이게 손빈이거든. 그 손자 오기, 아니 손빈 오기가 병가의 일단 초기 대표잖아. 손오병법. 이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것인데, 이 손빈을 죽을 처지에 있는 것을 전기, 아니 전기는 아닌데, 요 제 나라의 사람들이 좀 우여곡절을 거쳐서 건져내 와서 제 나라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제 나라의 실질 군사 권력자인 전기에게 데려다 주거든. 그래서 얹혀서 합니다. 문객으로. 그러다가 일정한 계기를 거쳐서 전기가 자신보다 훨씬 훌륭한 계책을 가졌다고 임금에게 소개를 해서 제 나라에서 공을 세우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매우 좀 막연할 거기 때문에 약간 길지만 에피소드 한 가지를 내가 이야기를 하죠. 이때 이제 저 위왕 시대인데, 아니 저가 아닙니다. 제 나라 위왕 시대인데, 이 시대에는 요 나라에서 임금이나 신하들이나 이 상급 권력자들이 공통으로 즐기는 노래가 있었어요. 나라별로 왜 그런 거 있잖아. 뭐 신랑과 고려에서는, 아, 고려에서는 저거, 이거 뭐야.
이거 축국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뭐, 다 있잖아. 이때 경마를 했어요. 요새하고 조금 방식이 다릅니다만. 그게, 대충 주석서로 볼 때 아마, 전차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 말을 기수가 몰아서 꼬린 시간을 재는 것이 아니라, 네 마리 말이 이끌, 전차라고 하는 건 네 마리 말이 이끌어야 돼. 그러면 활 쏘는 놈 있어야 되고, 마부 있어야 되고, 무기도 실어야 되고, 다양하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건전한 놀이가 되려면, 그, 지배 계급답게, 완전 순놀이여서는 안 될 테니까. 그래서 전차였을 텐데, 그니까, 근데, 이제 선판 양승제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말을 키울 때에 상중하 이 등급이 있어요. 그리고 경기할 때에도 꼭 상중하 각각, 이건 여러 팀이 한꺼번에 못하는 것 같아. 일단 두 팀만 하는 것 같아. 그래야 확실하게 이긴다 진다가 되니까. 1등이 먹는다, 와르장창 올라간다가 아니라, 자 그럼 너 나랑 붙어볼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네 마리가 한 조가 되는 상중하의 등급에 세 경쟁자들이 동시 출발해가지고 꼬리는 지점에까지 가는데, 주로 이 전기가 임금하고도 하고, 물론 다른 사람들도 하고 하는데, 그냥 패해서 많이. 그러니까 돈도 잃기도 하고, 무슨 승패해서 지금 기분 나쁘잖아. 포카에서 몇만 원 내려도 기분 나쁜데. 그래서 지고 나서 막 시끄러워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객으로 있던 손빈이 보고, 아 장군 왜 그래요? 그때 이제 사연을 이야기했어. 아 그럼 다음번에 날 한번 데리고 가보죠. 내가 도움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또 갔다. 그 딱 보더니 돌아와서는, 아 장군 내가 도울 수 있겠네. 머리를 써야지. 해가지고 계책을 일러줬어요. 이게 간단한 게, 요거 이제 도표 비슷하게 그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3개조가, 그러니까 한 편에서, 자, 임금, A팀, B팀, 그럼 이거 뭐 갑팀, 을팀 하자. 그러니까 지금 왕, 전기, 이 두 팀이 이제 A팀, B팀, C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까지 늘 상금마끼리 붙고 상금마, 충금마 이런 식으로 붙었는데, 뭐 어쩌다가 한 조가 이겨도 하여튼 두 조는 늘 지기 때문에 전기가 이긴 적이 없었어. 그래서 이거를 살짝 비튼 거야. 그래서 이거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해라. 상대방 상금마가 나올 때 하금마를 보내라. 중금마가 나오는 그때 상금마를 보내라. 여기에 중금마를 보내라. 사실 비슷비슷하거든 말 실력이라는 게. 근데 어쨌든 상중하라고 나눠서 나가기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대체로 비슷비슷하니까 그렇지. 여기는 확실하게 지는 거고 여기는 하여튼 비슷비슷한 놈이고, 이놈이 상금마니까, 이놈이 이긴다고. 중금마, 하금마 이길 거 아니야. 이래서 두 개를 이기고, 하나를 치고 해서 따먹는다, 이거지. 그게 간단한 건데, 그런 모습 알게 같은 거지. 그러나 생각을 못 했던 거거든. 그냥 같은 것끼리 붙인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건 룰을 꼭 어긴 거라고만 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불충을 했지. 이런 걸 따고 임금 앞에 위신도 세우고 자신의 훌륭함을 확실히 자랑할 수 있었지. 그래서 이제 자신의 지위를 더 또렷하게 확보한 다음에 전기가 임금한테 사실은 나중에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긴 게 아무 장군 말 훌륭하던데 그랬더니
실은 그게 아니고, 내 집에, 저기서 데려온 손님 있잖아요, 손님. 그 사람이 나한테 일러준 계책대로 한 거요. 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야. 그러고 덧붙여서, 실은 그 사람이, 요런 조그만 놀이에 쓰일 사람이 아닙니다. 커다란 나라 간의 전쟁에서 큰 영웅이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전투가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을 써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총사령관이 전개가 될 때는 항상 총참모장으로 손님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제나라가 자꾸 강성해지고 그만큼 전기가 공을 세우고 동시에 손빈이 명성이 올라갑니다. 아주 그런 사람이 전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어떤 학파의 대표가 되질 못했지만 그 대표가 될 만한 인물을 자신보다 앞세워서 쓰임새 있게 만들므로 해서 자기 나라를 부강시켰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전기는 아무튼 전국시대 인물 중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된 겁니다. 아, 그 다음 여기에 물러나서 맨 끝에 문장 만장의 무리와 함께 시경, 서경 체제를, 체계를 바로잡고 다시 정리하고 공자의 뜻을 서술하면서 그것을 묶어서 맹자라는 책 7편을 썼다 이랬어요. 여기 만장은 제자의 이름입니다. 맹자 7편 중에 한 편 이름이 만장편입니다. 또 그 앞에 보면 공손추편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것도 물론 이름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이것도 첫 시간에 이야기했나? 맹자는 단순한 그 경학서일 뿐만이 아니고 춘추 전국시대에 나온 책 중에서 대표적으로 신빙할 수 있는 책입니다. 순자와 맹자가 대표적인데 한비도 하긴 그렇습니다만 한비는 아주 나중이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냐. 공자란 책은 대체로 공자가 죽고 나서 한 100년 뒤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직접 제자들하고 그 제자들의 제자 또 일부는 아마 그럴 때까지 갔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공자의 새끼 제자 정도까지 적어도 간 이후에 지금의 모습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논어 20편 중에서 뒷부분은 공자 직접 제자가 아닌 사람들의 손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맹자는 그 전체가 맹자 자신이 제자들의 작업을 직접 보고 감수하고 오케이 하고 그래서 결정된 거거든. 그러니까 가령 장자편처럼 외편자편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보다가 뭐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모르는 그 뒷부분 시대에 정리돼서 오늘의 모습으로 됐다. 다 된단 말이에요. 노자라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자, 장자. 그러니까, 그, 도덕경이라고 불리고, 남아진경이라고 불리는 그 책들은 노자, 장자 시대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예기라고 불리는 책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공자가 정리를 했지만, 공자가 살아있는 동안의 예기를 지금의 모습으로 책 모양으로 편찬하지를 못했습니다. 워낙 방대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비하면 맹자는 주저자 또는 주감리자 하여튼 편집 책임자 편찬 책임자가 살아있을 동안에 직접 붓을 댄 책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거기에 기억차고나 이런 게 약간 있겠지만 자기 미화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시대나 장소에 관한 약간의 착오 같은 게 들어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그 시대 정황, 임금들의 행태, 나라들의 사정 이런 것들을 두루 잘 전해주는 역사책입니다. 그런 점에서 맹자는 아주 중요한 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한 문단 끝났는데. 이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한자환. 이 한자는, 이 자라고, 여기는 자라고 붙였는데, 아, 이게, 좀, 기억들 하겠지. 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작품은 짤막하지만, 이 전체가, 주희가 맹자라는 책 전체에 관해서 자기 해설을 집주라는 형태로 쓰면서 그 전체에 서론, 서문으로 쓴 거거든.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에 편집자, 편찬자는 기본적으로 주입니다. 그러나, 이말 내용은 앞에는 사기에 들어있는 사마천의 말이고, 지금 읽으려고 하는 거는 한자, 편지기가 되겠지만, 이건, 그 한자라고 불리는 사람의 말인데 주의가 인용한 겁니다. 그 앞에 문단이나 뒤에 거나 다 인용의 주체는 주자, 주희이고 말의 원, 발언자는 다른 사람이다 이거야. 근데 이 주희의 맹자서는 전체가 주희의 실제 문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 요거는 주희 문장이라고 봐야지. 앞에 나오는 사기 열전왈, 이거는 내레이터가 주희지. 뒤에 한자왈, 요거는 다 내레이터가 그 주문장, 그거는 주희의 문장이다 이거야. 그러나 피인용 문장은 다 주희 것이 아닙니다. 주희니까 이걸 한자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앞에는 사마천, 이걸 사마자라고 부르기도 좀 못하고 해서 아마 슬쩍 이거는 주희가 칭호를 피해 간 거라고 해석해야 될 겁니다. 함자 뒤에 보면 정자 이렇게 자가 나오거든. 뒤에 또 뒤에 양씨라는 씨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 사마천이 한대 아주 위대한 지성인데 그걸 사마천왈이라고 말하기 좀 민망하잖아. 그렇다고 정자왈, 한자왈 이렇게 말하기도 조금 또 어색하단 말이야. 그래서 열자왈이라는 식으로 살짝 피해갔을 것이다 하는 게내 판단입니다. 하여간 한자라는 사람은 이름이 유이고 호가 퇴지입니다. 방송 8대가의 대체로 첫 번째로 꼽히는 사람이지. 나이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고 내 선생 김창순 경우도 경우토가 내가 사실은 내가 말을 하고 보니까 좀 까불했네. 임창순 선생이 이 한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그때 뭐잘 몰랐지만 그 뒤에 조금씩 더 보게 되니까 알게 되고 나니까 그걸 이제 나도 깨닫게 된 건데 나도 선생을 따라 한유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의 일부를 이따가 말하게 될 겁니다만 뭐 다음 시간에 될지 오늘 안에 될지 모르겠네. 하여튼 썩 훌륭한 문장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통시대 중국에서는 또 지금도 중국 애들은 그럴지도 몰라요. 문장이 가장 화려했던 시대가 당송시대인데 그 8대가 중에 가장 앞줄에 세우는 것 앞에 위치시키는 게 한유니까 중국 애들이 대체로 훌륭하다고 본 것이고, 또, 이거 아무래도 뭐, 고려나 조선시대 사람들도 그 비슷하게 한유를 높이 평가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리고 주희도 한자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그만큼 높였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드러나기는 합니다. 아, 한자가 말했다. 요, 이시전지 순. 순. 이시전지 우, 우 이시전지 당, 당 이시전지 문무주공, 아, 문무주공, 문무주공 전지 공자, 공자 전지 맹가, 아, 공자 전지 맹가. 여기서는 대충 맞춤표가 가는 게 좋을 텐데, 여전히 여기 쉼표로 했네.
가지사 부득기 전원 순여양야 택언이 부정 어언이 불상. 아, 여는 이시 요 글자 그대로 보자면 with this 같은 거겠지. 이것을 가지고 순에게 전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 여기서 바로 이게 나오네. 이건 물론 한유만의 버릇은 아니고 길이 빛날 이 성인이자 빼어난 지성 공자도 사실은 공유하는 것인데 중국애들은 가장 빼어난 지성도 대범한 게 많아요. 대범한 게. 다시 말하면 문장 표현 이런 데에서 친일하지 않은 게 많습니다. 그게 여러 이유도 있는데 우선 가령 기질이 삶의 태도나 이 지적인 정리의 기질이 가령 이 논리적 그러니까 추상적이라는 이야기죠. 관념적 정확성과 은밀성 그걸 크게 중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그리스애들은 초기부터 발전하는 게 테오리아의 세계, 그러니까 현실의 세계와는 일단 구분이 되는 의미의 세계, 또 말을 정리하는 말의 법칙인 문법의 세계, 그리고 의미를 정리하는 논리의 세계, 이런 것들을 매우 중시했거든. 그러니까 논리, 방법, 형식, 이것이 사실, 서술, 내용, 메시지 보다가 우선하는 것이다 하는 학적 전통을 걔들은 일찍이 세웠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지금도 옛날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그 양자 중간 정도 되는데 뭐 그리스만큼 추상적인 건 아니지만 중국 애들보다는 좀 더 정밀한 정리를 언어적으로나 행동적으로나 하는 습벽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좋게 말하면 대범한 것. 좀 보통 말로 하면 좀 허술한 것. 이런 게 중국인들의 언어적 표현의 특징이다. 한 여기서 이게 나타나는데, 한주가 멋을 이렇게 많이 부리는 사람이거든. 여긴 그런 예까지는 여긴 안 나오지만, 멋을 부림으로 해서 형식상의 거의 오류, 나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아주 불쾌하다 싶을 정도의 오류, 혼란을 범하게 됩니다. 내 선생이 한유를 싫어했던 첫 번째가 그걸 거라고는 봅니다. 그, 또, 더 여러 다른 실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행동, 정치적 행위에서 한유가 좀 못난 짓을 한 게 있어. 그것도 한 이유가 될 텐데, 내가 보기에 임상수 선생이 싫어한 첫 번째 이유는 문장이 지저분하다 하는 데 있을 겁니다. 내 짐작입니다. 그러나 내 선생이니까 내가 어느 정도 남들보단 짐작을 잘 할 수 있죠. 하여튼 여기 지금 이것을 가지고 다시 전지에 짓자. 그 짓자는 대명사거든. 비인칭 대명사야. 보통 영어에 뭐 It's good today. What is it today? 아니 오늘 며칠이야. 오늘 날씨 좋으네. 이럴 때 막 it를 많이 쓰잖아. 그 막연한 거를 it로 많이 쓰는데 이 그 it를 아주 광범하게 쓰는 게 중국 언어의 습관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짓자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백 번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것 이 시는 요 앞에 이자는 일단 전치사니까 이것을 가지고가 되고 전지라고 할 때 짓자는 그것이니까 그것이 뭐냐 윗 문단에 나온 거 쓸 사실 내용적으로 받는 것 비슷합니다. 물론 이거는 한유 자신의 아 작품 속에서 원도 같은 데에서 자신이 쭉 서술을 해놓고 그 뒤에다가 이시라고 한 건데 지금 요 주희의 절묘한 배합에 따라서 마치 사마천이 기술한 맨 마지막 그 단어를 여기서 받는 것처럼 지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맹자라는 책 7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전지의 짓자는. 그래서 요 임금은 이것을 가지고 순에게 그것을 전했다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자,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들였다 이렇게 되잖아. 글자 하나라도 빼먹지 않고 해석하려면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듣기 어색하잖아.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순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뭔가 어색하지. 어색, 정확히 말하면 중복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이 아, 지금 이 시대에 가면 사실 많이 한 1200년 정도 맹자보다 나중 사람이니까 맹자가 공자 시대보다 엄청 문법사가 발달한 시대에 살았다. 그래서 맹자란 책이 논어보다 읽기가 쉽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했었는데 그보다가 훨씬 추상적 사유가 정밀해지고 문법적 질서를 보다 정교하게 하고 그래서 언어적인 오해가 덜 할 수, 덜 되도록 문법사가 많이 발달한 시대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여전히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요새는 이, 그, 이 자, 맨 앞에 있는 이 시의 이 자가, 계속 헤매네. 이 빠 자로 주로 많이 씁니다. 빠, 지금 중국어 하는 사람 있지, 여기에. 빠. 그 이것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거는 각 의회마다, 그, 특징이 있잖아, 언어마다. 가령 독일어 같으면, 영어의 follow에 해당하는 folgen이, 누구누구를 따르다지만, 누구누구에게 따르답니다. 삼격을 쓴다, 그런 이야기야. 그니까, 그 언어마다 특징이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요새 이게 많이 어지러워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거,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탑격과 역격을 혼동하는데, 탑격이라는 거는 from이라는 뜻이고 역격이라는 건 to라는 겁니다. 요새 대체로 60년대까지는 별로 혼동이 없었고 특히 이승, 최현대, 이순경 이런 사람들이 우리 그대 질서를 이끌던 시대에는 그런 혼동이 원칙적으로 있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역격과 탑격의 혼동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He robbed me of my clothes. 그 도둑놈이 나로부터 내 옷을 뺏어갔어. 가령 robbed me of my clothes, 그럼? 근데 이제 영어도 그 역격과 탈격을 혼동해버려서 그냥 역격으로 탈격의 의미를 전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혼동한다기보다가 양 의미가 다 양 의미로 다 쓰일 수 있으니까 언어의 융통성이고 일상어의 풍부지 이걸 뭐 꼭 단점이라고 보긴 사실은 어렵습니다. 일상 언어의 습관을 이상 언어, 그러니까 artificial language로 그러니까 언어적 표현의 질서, 법칙, 원칙, 규범 이걸로 묶어낼 수는 없거든. 아무리 엄밀성을 귀한다고 하더라도 언어란 건 살면서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의 역동성을 담아내야 하고 표현해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엄밀한 형식적 규범성, 질서 이것에 매여 있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약동하고 막 출렁거리고 비틀어지고 밖으로 삐져나가고 이러지. 그러나 다시 모든 문화현상은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난 문화적으로 물론 매우 보수적인 사람인데 언어란 물론 천년간 똑같은 의미, 뭐 똑같은 문법 체계 이런 걸로 유지되기가 어렵지. 그러나 각자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요인 그거를 상실할 정도로 아이덴티티가 쓰러지고 달아져버리면 곤란하다 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말은 그리고 한글이라는 표현의 매체는 영어나 독일어나 프랑스어나 이런 거에 비하면 훨씬 우수합니다. 우수하다는 게 뭐 여러 가지인데 그거는 지금 여기서 요 맥락에서만 이야기하지 그거 이야기하려면 뭐 수십 시간 걸릴 거 아니야? 일상 언어 속에서의 다양성, 생생함, 약동성 이것이 살아있으면서 그것을 정리해내는 문법 영역에서의 체계 그것 또한 엄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수많은 변칙이 있는데 영어의 변칙 동사보다 우리는 형용사까지 변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칙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500년의 한글로 된 표기법을
수준을 해가면 거기는 일정한 질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변칙이지만 외국인들은 그걸 잘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 속에서 가령 왜 차갑다, 쓰다 라고 하지만 쓰다, 비터. 사실은 쓰다는 씁다입니다. 짜다는 짭다입니다. 그래서 아 짜와 라고 하잖아. 짜와. 그러니까 짜다가 원형이면 짜와란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짜로 끝나야 됩니다. 써. 근데 쓰면 얘네들 아이 쓰워 라고 하는 게 있는 거거든. 아 차가 와. 그러니까 차다가 그냥 원형이면 아 차로 끝나야 돼요. 아 차. 아 예. 축약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근에서 아직 어린애들조차도 수백 년 지나온 전통 속에서도 아이고 차가 와. 아이고 차 와. 아이 추워. 이렇게 말하잖아. 그것들이 다 춥다, 찹다가 다 비읍이 들어있는 게 원형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자국입니다. 하여튼 지금 내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겁니다. 우리는 다양하고 풍부하고 생동감 있는 많은 언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는 변칙도 많고 그래서 다른 억의 사람들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말습관을 통해서 이미 그 뿌리를 찾아갈 수 있다. 그런데 그 뿌리를 상실할 정도가 되어버리면 그건 그 언어의 생명력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아까 역격과 탈격의 혼동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는데 그냥 간단합니다. 아, 이영희 선생이 돌아가시기 조금 전에 한 해인가 두 해 전인가 그때 KBS가 이 양반이 이제 절필을 선언하고 몇 년 지나면서 되도록 그 인터뷰도 안 하고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뒷부분에 가서 그 감청에 못 이겨 다시 그 대담에 응한 적이 있는데 그 특집의 제목이 이영희에게서 듣는다 였습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요새 그와 같은 특집을 짜면 김지하에게 듣는다, 백기환에게 듣는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내가 또 이영희 선생하고 같이 책을 편집위원으로 했기 때문에 짐작하는데 사실은 짐작한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안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KBS PD나 기자들이 서류에 제시한 거는 이영희에게 듣는다 였을 겁니다. 그 제목이. 그런데 이영희 선생이 결코 이거는 서류 붙여라 해서 붙였을 겁니다. 안 봐도 그건 뻔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이영희 선생은 연세가 많았지만은 그 우리말의 질서, 고유성을 지키는 고집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게 고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통일시론이라고 하는 개간지를 함께 편집할 때에 편집위원들 여러 사람이 그때 이제 가령 원칙적으로는 박원순도 있었고 저기 지금 정회구라는 성공회대 교수하고 안기부처 3인으로 갔던 서모이냐 서서서 야들 모르는구만 안기부 기획실장인가 이런 걸로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난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했는데 그때에 그 비슷한 특집을 만든 적이 있고 내가 기억곡을 서를 붙이는 걸로 했어요. 그때 내가 소수일 때 이영희 선생이 내 편을 들어줬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거고 이영희 선생이 말한다일 때 이영희에게서 듣는다가 맞는 겁니다. 그게 탈격입니다. 이영희에게 하면 들은다고 말한다가 되고 이영희와 말을 나눈다가 되지 듣는 거니 애가 듣는다는 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애에서 듣는 거지 한태에서 듣는 것이고 한태와 애에는 역격이고 합격은 한태서와 애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뭐 누구에게 배웠어? 누구한테? 그리고 심지어 누구한테 배웠어? 이러고 심지어 누구한테 배웠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요새 말이 질서가 어지러워지는데 아주 우리말의 최소한의 이 고유성 잃어버려서는 바람직하지 아니한 그 독특성을 죽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 나는 굳건히 믿습니다. 그게 이제 갑자기 우리말로
지금 설정 넘어갔었는데, 우리말은 풍부하기도 하고 정확하기도 합니다. 그 점에서 고대 중국어는 물론이고 현대 영어 독일어보다 훨씬 뛰어난 게 있는 겁니다. 속에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 미점을 스스로 상실하는 경향을 지금 우리는 이미 의학계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멍청한 놈들이 주류를, 그 권력 있는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나는 판단합니다. 우리 역사가 죽어가고 있는 것은 역사의식, 역사인식의 태도, 역사관, 사론의 정확한 관점 이런 걸 갖지 못한 사람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 이야기는 내가 앞으로 할 이야기 많은데 지금 여기서는 피해야 될 겁니다. 그것만으로 이야기를 해도 한 수십 시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냥 구체적인 강론을 피하고 일단 총론적으로 뭉뚱그려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죠. 역사는 주체들의 삶의 자국입니다. 주체라고 한 것이 성립하지 않으면 역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사를 기술하는 많은 전문 학자들이 주체가 없는 역사를 역사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역사는 역사 기술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바로 그런 부류에 들어가는 역사 기술은 쓰레기입니다. 이건 그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면 꽤 자주 하게 될 겁니다. 일단 이 사이드노트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여기서 이제 여는 이것을 가지고 순에게 전했다인데, 그래서 이게 이것을 가지고이지만 사실 이것을 가지고 같은 게 이제 영어 표현에 없잖아. 가령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요 gave this to 순 이렇게 되는 거거든. 요가 이것을 순에게 줬다, 전했다, transmitted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지금 이시라고 되어 있지만 가령 영어식으로 표현하자면 이게 직접 목적어야. 이 형태는 지금 전치사가 들어있으니까, 위드 있으니까 직접 목적어가 안 되잖아. 그리고 오히려 전지순만 가지고도 그것을, 이게 비슷해요. 지가 직접 목적어고 순은 에게라는 간접 목적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전지순, 그냥 이 네 글자가 사실 오형식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시가 중복이 되어버리지. 그러니까 앞 뒤에 직접 목적어가 나오니까. 그런데 이 직접 목적어를 보다 또렷하게 표현하는 게 사실 이 시에 있는 거거든. 전지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지의 지자는 오히려 관습적으로 그냥 따라붙은 꼬리처럼 됐고, 한유의 이 언어 행태로 볼 때에는 그렇다 이거야. 그 기분이, 기가 말의 흐름의 맥락이나 기운이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접 목적어의 이 냄새는 이 시에 사실 많이 들어가 있고, gave it라고 하는, 요거 this라고 내가 표현했지만 it, 예, 전지의 지자는 그냥 이 전자가 타동사는 걸 보여준다 하는 아주 살짝 상징적 의미만 살짝 얹힌 그런 거라고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쨌건 영어로 보면 사형식, 지금 사형식 문장이잖아. 약간의 오형식이라고 그랬나? 오형식이라고 하면 표현을 잘못한 거고,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함께 있는 대명사들이 연달아 있는 전지순이라는 사형식 문장이 된 겁니다. 근데 그게 다시 전지사와 목적어가 붙어 있는 또 다른 직접 목적어 글을 만들어 보는데, 이게 직접 목적어가 될 수가 없잖아. 영어식으로 보면 with this 하면 이건 직접 목적어가 결코 못 되는 거거든. 이것을 가지고라는 부사구가 되니까. 근데 이거는, 이걸 부사구로 보면 중복이고, 목적으로 봐도 중복이고, 어떤 식으로든지 하는 좋은 문장이 아니야! 한유는 요컨대 똘똘한 문장가가 아니다.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되풀이하고 있어요. 수는 이것을 우에게 전했고, 우는 이것을 탕에게 전했고, 탕은 이것을 문무, 주공, 에게 전했다.
문무주공은 이것을 공자에게 전했고 공자는 이것을 맹가에게 전했다. 똑같이 지금 되풀이됐습니다. 여기서 역시 중국인들의 이 사태 서술 내지 해석 관점이 재밌는 게 나오죠. 지금 요가 순에게 전한 거는 직접 전한 겁니다. 순이 우에게 전한 것도 같은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임금 자리를 양위하면서 바로 이 말을 전해준 거, 아니, 말, 요거는 이제 말인데 서경이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근데 우가 당에게 전했다. 우와 당 사이가 대충 600년 거리가 있습니다. 당이 문무주공에게 전했다. 문왕, 무왕, 주공과 당은 역시 대체로 600년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가 대충 BC 2300년 정도의 사람이거든. 당이 대충 BC 1700년 사람이고 문왕, 무왕, 주공이 대충 BC 1100년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600년 정도의 세월차가 있는 사람들이요. 그 600년씩 떨어져 있는 놈이 어떻게 직접 전하겠어? 그러니까 전했다 하는 것은 그런 세월을 거쳤지만 그 정신이 흘러흘러 해서 결국 거기까지 갔다 접속이 됐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때 꼭 대표적인 학자가 있어갖고 탁탁탁탁 사성관계에 있어갖고 탁 전해졌겠어? 그냥 문화의 전통으로, 분위기로, 정치의 규범으로 이렇게 해서 전해진 거겠지. 어쨌든 다 전해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600년씩 차이가 있지만 상실되지 아니하고 후세에 전해졌다. 왕조가 바뀌었고 단지 바뀐 게 아니라 방벌이라는 걸 통해서 징벌을 통해 갖고 격파시키고 멸망시키면서 또 그 정신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라. 이것도 시비하려면 많죠 사실. 그리고 문무수공 은 이걸 공자에게 전했다. 문무주공과 공자는 600과 1100. 한 500년 차이가 있습니다. 500년, 년 약간 넘겠지. 한 500년 한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문왕, 무왕, 주공의 공동작품, 은나라를 극복하는 문화적인 토양을 문왕이 만들었고, 그 당시 민심을 다 감복시켜서 편으로 만들었고, 무왕은 실질적으로 마지막 타격을 통해서 은나라를 멸망을 시켰고 주공은 다시 무왕 죽은 이후에 그 새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한 기초 정치 규범 세우기 규범 확립 체계 확립 이런 것들을 다 이루었죠. 그리고 주역 효사 같은 것을 포함하는 문화적인 주요한 대표 경전들, 이것을 문왕이 썼다라고 일단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공자가 그 이전 시대 것을 다 스스로 계승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자는 맹가에게 전했다. 공자와 맹자의 차이는 대충 180년입니다. 생년으로 보면.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많은 시간적 간격에도 불구하고 전해졌다. 이렇게 됐어. 그런데 맹자가 죽고는 그 전함을 얻지 못했다. 이것도 사실 엄밀히 문장 요소 분석, 구문론으로 파헤치면 이것도 문장이 전혀 안 됩니다. 사실은. 가지사, 이거 순수히 아주 야박하게 문장 구성 요소로 보면 가지사, The death of Mencius. 그냥 이렇게 되는 거거든. 가의 죽음이 그 전함을 얻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죽음이 전함을 얻지 못하다니. 그건 아니거든. 가지사는, 그러니까, with the death of Mencius. 가령 이렇게 앞에 뭔가가 들어있는 걸 빠뜨렸다. 이렇게 될 것이고. 또는 뭐, Mencius passing by 라든지 pass away, passing away. Mencius is having passed away. 맹자가 죽음과 더불어 이런 부사구라고 봐야 된다. 이 가지사라고 하는 것은 형식과는 달리 형식으로는 맹자의 죽음 이렇게 돼서 부사 아니 주어처럼 보이지만 가지사에 이르러 부득기 전언에
의미상의 주어는 역시 쭉 전제 앞에 쭉쭉 나온 이 맹자란 책이 또는 거기에 담긴 정신이 이런 거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 영어 같은 이런 표현을 사실 못 쓰지. 영어가 훌륭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걔들은 형식상 까다로운 게 있다는 이야기고 그것이 중국어에서는 훨씬 더 부드럽다, 자유롭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게 더 훌륭하다, 아니다는 여기서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언어의 특성인데 가령 문이 열렸어. 닫혔던 게 누군가가 열었다 해서 가령 열렸다. 그래서 강아지가 나갔어. 이럴 때 가령 영어 같으면 The door being opened, the dog went away, went out. 가령 이런 식으로 써야 될 거야. 우리말도 그냥, 우리말은 그냥 대충 아 열렸으니까 강아지가 나갔지 뭐. 가령 이런 식으로 하면 아 문이구나 하는 걸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말은 이때 중국어의 대범성과 영어의 까다로움과의 중간이고 그 양쪽 다 우린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 문이 그때 열렸었으니까 강아지가 나왔지 뭐 이런 식으로 의미상 주어를 다 갖추어서 말할 수도 있고 열렸으니까 나갔지 그냥 이렇게 간단히 동사로만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영어는 The door being opened가 꼭 있어야 되는 거거든. 나간 놈은 강아지고 열린 거는 문이다 하는 게 분명히 구분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동작일 때 그 동작의 주어들이 다를 때 그 어떤 주어도 생략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영어는 되게 까다롭고 좀 불편하기도 하지. 가령 우리말 같으면 보통으로 야 서울날씨 동경보다 좋지. 별 문제 없이 쓰잖아. 그런데 영어는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쓰면 틀립니다. The climate of Seoul is better than Tokyo. 이런 문장이 안 됩니다. 왜냐? 서울의 날씨와 동경이란 도시가 낫다? 아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영어 같으면 The climate of Seoul is better than that of Tokyo가 됩니다. 가령 우리는 그 여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 아, 내 마누라! 세상 모든 여자보다 더 아름다워. 가령 이렇게까지도 말합니다. 근데 그건 영어는 그렇게 하면 문장이 안 됩니다. 가령 she is the most beautiful girl in this world. 이렇게 쓸 수 있지만 she is more beautiful than all the women in this world. 이렇게 쓸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 내 마음으로 그 속에 들어가는데 지 자신이 포함된 것 전체보다도 지가 더 이쁘다. 이런 건 성립하지 않거든. 걔들은, 저쪽 애들은 더 논리적 의미가 실질화돼서 단어로 표현되지 않는 한 틀린 문장이 됩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게 좀 대충 넘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 서울 날씨가 동경보다 나왔다 뭐 누가 그렇게 시비하나? 내 키가 너보다 커. 이래도 문제가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 이것이 우리는 대충 소통할 수 있을 만큼 하고 더 엄격히 말할 때는 구분하지. 가령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 이런 건 난 잘 참지 못하는데 그런 거는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하면 내버려두고 이런 건데 중국은 그게 훨씬 더 대범하단 말이에요. 더 거슬하죠. 그러니까 우리만큼은 치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양쪽 다 별로 어색하지 않죠. 우린 대체로 중국 쪽 종자보다는 까다롭고 미국 애들처럼 불편하지는 않은 그런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지금 이 문장은 어색하지만 약간 맹자가 죽고 나자 그 정신이 지금 요 순에서 쭉쭉쭉 내려오는 이 공자까지 이어져서 맹자까지 계승된 이 육아의 기본 정신이 규범이 정치의 원칙이 학문의 도가 전해지지 못하게 됐다. 그러니까 순과 양은 이 순은 순자고 양은 양웅입니다. 지금 여기 이 양자인데 요새도 중국에는 이양씨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리고 한나라 이후에 이양씨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양웅은 이양자를 썼고 한나라 이후에 이양씨는 별로 없어요. 이보다 대충 이 버들양자
사람이 많지. 나는 이 순자와 양웅은 태권, 그 전통 사상 요소들 중에 올바른 것을 골라내느라고 잘 했지만 정밀하지 못했고, 또 말을 했지만 이 말을 했다는 것은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언어적인 표현으로 책을 썼다, 이론을 세웠다,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말을 했지만 그게 성취하지 못했다. 그게 전했지만 대충대충 두리뭉술 해갖고 그걸 후세에 전했기 때문에 후세에게 정확하게 계승되도록 전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이건 물론 역사적인 그 흐름을 지금 평가한 겁니다. 사실의 판단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다시 또 내 이야기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그러니까 주희가 이 한유보다가 대충 한 300년 정도 가까이일 텐데 후세에 태어나서 이 한유 이래로 이 한유적인 정신을 계승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니, 영계 주도니, 강절 소옹, 횡거 장제, 명도 정호, 이천 정의 같은 이런 사람들인데, 물론 뭐 수십 명 더 가장 많죠. 여기 나오는 뒤에 나오는 양씨 같은 사람도 아주 가깝게 있었고, 이통이라는 주위에 또 스승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이 한유가 제기한 이 문제를, 문화사적인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고 공동 고민해서 중국의 문화적 정통성, 정치적 정당성을 새롭게 세운 수백 년에 걸친 운동이 있는 겁니다. 실천 운동. 그것을 정리한 것, 집대성한 것이 주희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희가 정리한 것, 그것을 보통 넓게는 신유학이라고 하고, 그 양말로는 대충 네오컨퓨시오니즘이라고 그러지. 그런데 신유학이라는 게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다 좀 특징하려면 성리학 또는 이학, 이칠이자 또는 의리학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나는 그걸 보통 성리학이라고 부르는데, 그 성리학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유학, 그것을 정립하기까지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지성인들의 실천 운동, 학문 운동, 그것이 대체로 한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의 성격을 다음 시간에 내가 이야기하게 될지 아닐지 지금은 좀 애매하네요. 그것도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일단 끝났는데, 그러니까 대충 그 이전에는 600년씩 이렇게 뚝뚝 떨어져도 다 계승됐다고 해놓고, 맹자가 죽은 게 한 280년? 300년 조금 되기 전일 텐데, 그럼 그때부터 한 600년 지나면 대충 300년에서 한 600년이면 AD 300년이니까 진나라 시대 정도 될 겁니다. 진나라 초기나 그 위진 시대, 그러니까 유비 조조 같은 것들이 휩쓸고 지나간 그 시대 정도 되죠. 그때쯤, 이 한 600년 지나가서인데, 그때쯤 사실상 그 유가 정신이 많이 피폐하고 전달이 안 됐거든. 그러니까 그걸로 보면 또 그럼직하기도 합니다. 그 이전 시대는 600년이 지나가도 온전히 계승됐다고 할 수 있는데, 맹자 이후 600년이 가면 아주 혼란시키고 유가가 쓰러져버린, 거의 인멸해버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캄캄한 유학이 기본 노릇을 못하던 그 시대가 지나가고 다시 한 50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AD 300년으로부터 시작하면 한 600년, 700년 지나, 그리고 주희시대로 가면 1100년 시대니까 또 더 길어지네. 그래서 지금 맹자 시대로부터 보면 맹자 죽고 나서 300년에서 한 800년까지입니다. 800년 지나서야 비로소 유학이 제자리를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문화사, 정치사로 볼 때는 대충 한나라 멸망, 그러니까 AD 240년, 뭐 그때 앞뒤 정도 될 텐데, 그때부터 1100년, 한 900년, 200년에서 900년. 그리고 유진시대가 뭐 몽땅 유학이 없어진 시대는 아니라고 봐야 되니까, 현학이라고 하는 짬뽕유학이 있었어요. 짬뽕유학.
그런 거 치고 두리뭉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두리뭉실이 아니라 다층적, 복합적, 입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한 6, 700년간 중국의 문화사는 유가가 쓰러진 상태가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도가 도교 불교, 이것이 천하를 휘어잡는 시대가 됩니다. 그거를 걷어내고 중국의 정통성, 세속적 정당성 이런 것을 다시 확립하게 되는 것이 소왕조이고 정리한 것이 주의다 이거야. 그런 과정에서 이제 주의 같은 사람이 자신의 선배를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다가 대체로 꼭대기에 올라간 게 한유입니다. 그래서 한유가 뭐 본인이 아주 거창한 업적을 세웠다기 보다가 뒤에 아주 거창한 업적을 세우게 되는 주희가 또는 그 제자급 시대의 인간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정리하려고 하다가 꼭대기까지 간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한유에서부터 지금 한유 말이 하나, 둘, 셋까지 더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두 문단을 읽은 걸로 일단 끝났네요. 아, 여기서 하나만 더 보탭시다. 하나만 더, 잠깐만. 이거 자잘못한 거라 이걸 다음 시간까지 끌고 가기가 좀 민망해서 그런데, 아, 당우는, 그, 먼저 달락으로 가서 당우는 먼저 이야기했죠. 요와 순이라는 임금이 다스리던 고, 나라의 이름들이다. 이랬고, 그래서 중국의 나라 이름 중에 첫 번째가 당이다. 두 번째가 우다. 그런 건 적은 바가 있고, 거기서 지금, 당 우에 그 이렇게 점이 뚝뚝 찍혀 있잖아? 그러고, 또, 아, 그 전에 또 보면은, 그 전에 세 번째 줄에 보면, 뭐, 당시지시 해갖고 쭉쭉쭉 해놓고, 이렇게 콤마가 있고, 제용 손자 전기 할 때 손자와 전기 사이는 역시 요게 들어있어요, 요거. 이게 요 콤마와 요거. 세 그 중국인들의 일반적 용례, 관행, 그걸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게 그 다음 단락에 가면 더 많이 나타나죠. 그 두 번째 문단에, 두 번째 문장에 보면, 전지 문, 무, 주공. 문, 무, 주공. 그 세 개를 이을 때는 요 밑에 요 점입니다. 주공해놓고 그 다음에는 콤마입니다. 그리고 다시 똑같이 문, 무, 주공, 문, 무, 주공 해놓고, 그 다음에 전지 공자 이렇게 됐어요. 요거는 요새 우리가 비교적 새롭게 쓰는 사이점 있잖아, 중점. 글자 하나나 두 개씩 단어, 짧은 단어들만 연결하는, 그거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요새 이거 출판계가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 모든 데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컴퓨터로 볼 때는 이게 반각문자라 해야 합니다. 이게 정각기호로 써버리면은 콤마보다 더 앞뒤가 벌어져요. 이게 논리적인 무게는 콤마보다 훨씬 가벼운 겁니다. 짧은 단어들 하나하나 계속 연달할 때 이걸 쓰는 거거든. 콤마보다 더 넓어져버리면 시각적으로 더 커져버리잖아. 그러니까 앞뒤에 단어들의 거리가 더 큰 것으로 돼버린단 말이야. 그 오류가 지금 이 중국 애들의 관습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점들이나 콤마나가 별 차이가 없지. 콤마는 지금 절을 잇는 정도로 아주 큰 구획이거든. 절을 잇는다. 영어 같으면 절을 잇는 거는 콤마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I'm about your girl 사이에 콤마로는 연결하면 안 됩니다. 그 절이 되는, 즉 문장이 되는 주어 수로 관계가 성립되는 절끼리를 이으려면은 세미콜론이라야만 합니다. 세미콜론이나 콜론이나가 되지. 그냥 콤마만으로 대등한 절을 이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을 경우에는 뒤에 반드시 엔드라든지 소라든지 버터라든지 같은 접속사가 들어가야만 합니다. 콤마 뒤에 문장에는 그런 게 들어가야만 하거든. 그게 그만큼 이 콤마는 큰 거를 잇는 거거든. 그래서 그 콤마와 이 사이점이 똑같이 취급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점이 더 커져 보이잖아. 이 조그만 걸 이어지는 거 있는 건데. 그럼 거기 보면 문무주공이라고 해놓고 전지공자라고 했는데 문, 무, 한참 떼어놓고, 가령, 이걸 소리로 이펙트를 나타내자면 이런 거 아니야. 문, 무, 주공전지공자. 이렇게 붙어버렸잖아. 그럼 문, 무, 한참 떼고, 주공전지공자는 붙어버렸어. 그럼, 공자를 전한 건
수공만 돼버리고 문은 저 멀리 앞에 가서 따로 떨어져 있잖아. 이게 말이 안 되죠. 문, 수공 합쳐서 이것들이 묶어져서 공장에 전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들은 반각 사이점 같은 걸로 처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원각이면 안 되는 겁니다. 정각이면. 이런 이 펑크세이션 요거의 중국적 습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면 이 시각의 효과로 보면 이 문장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적으로 하려면 여기 두 번째 문무수공 뒤에는 전자 앞에 사실 한 칸 띄어야죠. 그래야 이게 주어고 요놈들이 공장에 그걸 전했다 라는 이 문장 구성상의 요소가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주부와 술부가. 이런 점이 사실 까다롭게 분석이 되어야만 외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구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구조를 통해서 분석 통해서 분석적으로 이해하기 이전에는 감으로 이해하는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높은 급에 속하는 그런 이해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외국어는 그렇게 막 도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외국어를 그런 식으로 도달하게 되면 그건 한국인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매우 좋아하는 이세돌의 딸이 지금 캐나다에 가서 살잖아? 그 자꾸만이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갔어. 그거를 키우기 위해서 결국 어학 연수 정도 시키려고 그거 만들어 가지고 외국 가서 살아. 미친 짓입니다. 물론 영어는 아주 편하게 잘 이해하고 소통할 겁니다. 근데 걔는 한국어에서 반쯤 병신될 거예요. 캐나다에서 잘 적응하고 성장하고 거기서 뭐 중산층 정도로 자라게 되면 한국에 와서는 못 살 병신이 되는 거예요. 정신이 이미 한국인이 아니야. 우리말로 자신을 소통하지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한국인이 되나. 외국어를 높은 경지까지 이해하는 건 좋으나 한국의 관습, 한국의 피, 이것을 이해한 한국인으로서 성숙한 시점 이후 그때 나가야 하는 겁니다. 외국을 먼저 그렇게 해버리고 한국어도 물론 다양하게 할 수도 있어요. 가령 독일이나 네덜란드가 벨기에가 유럽에도 다섯 개, 여섯 개 구사해도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다. 걔들은 가령 폴크, 민족, 나치온 이런 것의 아이덴티티가 그걸로 상하지 않습니다. 걔들은 수백 년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근데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이 아이덴티티의 역사가 오래되고 그것이 고유한 특성이 꽤 많고 다른 데로 용해가 잘 안 됩니다. 그건 저쪽서 이쪽으로, 이쪽서 저쪽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특성이 있는 문화 단위, 정체성이 특별하게 강하게 있는 이 족속이 외국어를 먼저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습득을 해버리면 사실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살게 하려면 뭐 물론 상관없죠. 그건 한국인이 아니니까. 그러나 언젠가 성장하면 여기 데리고 와서 살게 한다 라고 하면 정말 말 그대로입니다. 병신 만들기 위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사실 하지 않아야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대체로 한 23살은 되어야 바깥에 가서 유학하는 게 정당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늦어도 그건 늦은 거 아닙니다. 외국어 제대로 노력하면 거기서 살지 않아도 충분히 감으로 이해하는 높은 경지에까지 올라갑니다. 미국사를 이해시키면서까지 어릴 때부터 미국인을 만드는 것은 결코 옳은 게 아닙니다. 이건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정신이라고 나는 생각해서인데요. 하여간 오늘은 이제 일단 여기까지 내 이야기는 여기에서 그치는 걸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실 뭐 일찍 끝낸다.